난 유페라고 함! 네 여러분, 오늘 찍을 영상은 유교 프로 영상 YGO 프로 유교 프로 영상입니다. 유교 프로는 여러분 전문 카페 있고 그래서 제가 전문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전문 등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오프닝 말하는데 한번 꼬여가지고 엔진 났어요. 해가지고 이제 유교 프로 영상인데요, 이게 유교 프로가 이번에 0.1점 4.1학년이었나? 발음 꼬인다. 0.4.10점이었네? 뭐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요번에 또 새로 업데이트 했는데 새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화면이 되게 웃기게 됐어요. 이게 너무 하얘져가지고 약간 좀 눈이 아픈데 뭐 어쨌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요번에 좀 새로 이제 금지어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추가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덱을 맞출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일단 제가 가장 맞추고 싶었던 덱이 지금 막 나왔더라고요. 바로 백룡덱입니다. 예? 제가 백룡덱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안달렸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전 단계 금제 상황에서는 일단 여기는 이제 아백룡이랑 그 다음에 하얀 백룡 맞냐? 하얀 영룡 그리고 이제 파란 눈의 호인 그리고 백석 아 얘도 백석 이거 생각해보니까 태고의 백석 그 다음에 파란 눈의 제사 그 다음에 현사 뭐 이런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것도 안 나왔죠. 왜 좋아할 팬을 빛의 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푸른 눈의 쌍폭령이를 이걸 꼭 넣고 싶었는데 내 덱을 못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도 아이고 딱꼭지 네, 우연찮게도 이번에 이제 어느 이제 팬분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버전 나왔다고 이제 다운로드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네, 다행히 그 댓글을 빨리 본 덕분에 어젯밤에 이제 뭐더라 업데이트를 한 상황입니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찍을 때가 이제 백룡 이번에 신규 나온 이제 백룡덱이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덱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여러 번 돌려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덱이 상으로 42장, 네, 지금 금제가 이렇게, 금제 적용이 되게 이제 좀 허술한데도 42장이죠. 이게 백룡이 약간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또 레시피를 안 보고 괜찮아 이제 자작 레시피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자작 레시피다 보니까 어디 또 따라 소개를 안 할 거고요. 자작 레시피다 보니까 뭘 집어갈지 몰라가지고 최대한 줄이다 하면서 42장을 맞춘 건데, 이것도 많다 싶으면 또 줄여야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의 그, 까이는 존재, 배틀박스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 벚꽃도 나왔어요. 그 사쿠라. 우리 사쿠라가 나왔어요. 버닝 어비스 이제 그냥 망했어 아주 그냥. 제가 어제 버닝 어비스 놀리는 맛으로 했었어요 아주 듀얼을. 비아는 아주 그 놀리는 맛으로 했었어요 어제 듀얼을. 광택이 맛있다. 일단 팬은 망한 상태고요. 일단 좋아이 패. 태고의 복수를 보이고 두 장을 들어. 이건 아닌데. 이건 좀 곤란한데. 어디 또 진동이 오네요. 일단은 파란의 현사를 소환. 파란의 현사 효과를 발동시켜가지고 전 덱에서 전설의 백설을 가져옵니다. 네, 이제 콤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아이패를 왜 버려졌습니까? 조아이패 왜 버려졌지? 아 맞다, 저걸 버렸지. 깜빡했다. 벌써 까먹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원펀을 발동시키는 것으로 덱에서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이게 아 여기 있다. 파란 눈의 호인을 특수화시키고 전설 백석 효과로 네 백룡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호인 효과를 발동시켜서 피드는 현설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폐의 존재는 푸른 눈의 백룡을 특수화. 아주 좋아. 현사 효과까지 발동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좋아 해봅시다. 좋아 한번 해봅시다. 현사 발동시켜서 호인을 버리는 것으로 대회에서 이번에 하얀 영령을 특수한 이 크던 특수한 성공했을 때 피대는 마음 하나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블랙 코벨 똥은 멍청한 짓이요. 네 바로 어택다 영령 어택. 그리고 메인투 저의 이제 타마시 저의 영혼 벨그란트를 특수화시키고 엔드를 칩니다. 가다 날쌔다고 엔. 그리고 묘지에 있는 아까 전에 이제 백석 효과를 보셨죠? 이게 그냥 버려진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하얀 영룡을 또다시 특수소환 영룡 효과를 발동시켜서 타단을 또 제외시킵니다. 내가 저 세탄 가든 맨날 무서워해가지고 뽕띠 맛있다. 내가 그 때린 눈이 비었던내 친구 백룡을 버리는 것으로 감염 레벨 효과를 무효. 효과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특당을 해보실지 그래. 인도는 원래 여기는 이제 싱크로 콤보라고 여기는 이제 정령용을 선시켜가지고 정령을 릴리스하고 은용 특성시켜서 묘지를 엄청 쌓은 다음에 이제 발동시키는 콤보인데 이번에 제가 그 콤보를 안 쓰고 그냥 이제 8초 콤보를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건데 이것도 좋죠 아주 그냥. 냉룡특 두소가 아 너무 아름다워. 그냥 어택당 때립시다. 어택 대단해. 나의 공격을 한번 막다니 3000 데미지. 그리고 얘 효과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얘 마성의 아이가이온 이건 한번 소환시켜볼게요. 얘 한번 그다음 소환시켜봤는데 소환으로 나왔더라고. 이게 발동이 안 돼요. 봐봐요. 발동이 안 되거든요. 발동 안 되는 이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대 에스트라 덱에서 뒷면 표시 몬스터 무작위로 한 장을 제외한다. 이 카드가 공격력은 제외한 몬스터의 공격력과 같아진다. 근데 발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때 한번 조청사가 대우로 되돌리고 이걸 발동시키니까 그때는 이제 발동이 가능했는데 이게 한번 보여진 걸로 이렇게 되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원래 덱에서 그냥 랜덤으로 제시킨 건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엔드를 칠게요. 이게 왜 발동이 안 될까요? 효과를 할 수도 없이 그냥 파괴될 뻔했어. 역시 내 영혼! 맛있다. 빛의 인도는 자신 묘지에 푸른 몬스터가 3장이 존재했대. 영룡은 이 카드는 폐 묘지에 존재한 푸른 눈으로 취급됩니다. 아, 폐 묘지에 존재한 일반 몬으로 지금 이 카드는 룰상 푸른 눈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인도를 발동시키는 것으로 묘지에 존재하는 백룡을 필수죠. 하지만 효과가 부여되지만 이 카드의 장점은 무려 묘지 존재하면 그 푸는 몬스터 한 장당 공격 때릴 수가 있네. 한 장당인 공격이 때 있으니까 총 하나 둘 두 번 때릴 수가 있죠. 대신에 패견되면 공격을 못 한다는 점. 뭐 어차피 게임 끝났죠. 예. 나 가볍게 1승을 하였습니다. 맛있다 멍티. 자 이 파트를 받아 가더라죠. 오랜만에 3행수 좀 하자. 맨날 요즘 3행수 못 해가지고. 오 트레이드인 좋은 카드입니다. 이거 좋은 티행인다. 그만 먹어야겠다. 바람 침생이면 바람이 꼬여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도 꼬이고 있었는데. 오 폐가 개판이군요. 대단해. 폐가 개판이야. 아주 개판이야. 손녀소환 소녀소환 소녀 이 덱에서 그러니까 BK가 소녀만 소환시키면 죽창을 소환시켜요. 아주 인성이요. 소녀가 뭔지예요. 정말 안 나오네요. 일축 해보자. 샤이팀의 질밖에 없는데. 일단 세트하고 연결할게요. 해가 왜 이러냐. 소환시키는지 모르겠어. 애니아 저걸 왜 소환시키는지 모르겠어. 일단 주창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이 나와야 합니다. 오. 아주 좋아. 이때 아주 좋은 카드 나왔어요. 효과를 발동시키는 건 백설을 가져옵니다. 네, 바로 이제 지금 태가 보이죠? 좋아이 배를 발동시켜서 백설을 버리고서 두 장에 들어. 백설 효과를 발동시켜서 네, 여기는 이제 백룡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트레이딩을 발동시켜서 백룡을 버리는 것으로 카드 또 두 장에 들어. 그리고 조화의 패를 발동시켜서 이제 네, 전설 백설을 버리고 카드 안에 들어. 효과로 이제 백룡을 또 들어오. 트레이딩 효과 발동. 아, 아니야. 침착해. 일단은 여기는 이제, 푸르면의 아백룡 같은 경우에는 폐 존재하는 백룡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효과를 발동시키는 것으로 뭐였지? 상대 피드 모든 상대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역시 백룡을 발동. 그리고 여기서 조화의 패를 발동시켜서 여기는 태고의 백설을 발동 것으로 두 장을 들어 원펀을 발동.
아, 원펌 발동시킬까? 고민되네. 원펌 발동시킬까? 원펌을 발동시키는 지금 뭐가 좋지? 딱히 좋은 거 없는데. 딱히 좋은 거 없는데. 일단은 그냥 싱크로해버려 합니다. 정육료. 아, 드디어 이 카드를 소환시키는군. 묘제 효과를 막는 이 정육룡, 그리고 죽은 자의 소생 발동. 묘제 소년은 아백룡을 특수 소환.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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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 아백룡 효과 발동. 한 번 더 파괴. 일부러 카운터 블로 파괴시키는 거야. 그리고 은룡의 갱포를 발동. 백룡을 특수 소환. 원펀을 지금 발동시켜볼까? 우리 그래, 원펀 발동시켜보자. 원펀 대기서 해골버섯 투수와 해골 소환시켜야겠다. 자, 여기서 이제 어택당입니다. 블루에서 화이트 드래곤 보르미노 버스터 스트링. 보르미노 버스터 스트링 변신 메인투. 아, 이건 이제 발동시킬 필요 없죠. 제가 일부러 저거 이제 여기서 특산시키려고 저러는건데. 그리고 내가 소환시킬 몬스터는 쌍풍룡룡을 소환시키고 싶지만 딱히 소환시키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제 타마시를 소환시킵니다. 제 영혼을 소환시킬 거예요. 아하, 맞다. 저것도 놓지 마세요. 이거 엔드랍니다. 효과를 이제 파괴되고, 효과를 파괴되지 않고, 어, 잠만. 아, 잠만. 저기서 체인 안 걸었어. 아, 오, 저기서 체인 안 걸었어. 백룡 소환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런 바가야로! 아. 딱 그, 다 계산하고 있었는데. 쟤도 멍청하네? 좋아, 이판 사판이야. 둘 다 멍청해. 좋아, 자연스럽다. 둘 다 멍청했어. 아주 자연스럽다. 아주 좋은 카드를 얻었군요. 용의 영물을 발동시킵니다. 전 대기서 백룡, 아, 백룡 말고 하얀 용룡을 버립니다. 이 카드는 이제 몬스터 일반 몬스터 취급되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백석을 버리고 백석 효과를 발동. 대기서 백룡 하나를 서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눈뱅겨보겠다는 호인을 소환. 호인 효과 발동. 피드 존자는 여기는 이제 태고의 백석을 버리는 것으로, 폐 존자는 블루아이즈 화이트들을 특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텔그란트 효과를 발동. 소자는 제거한 것으로 리드블 효과를 부여. 묘제 존자는 제자의 효과를 발동. 이 카드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자신 덱에서 백룡을 하나 다시 덱을 되돌립니다. 아, 특산시킨 거였어? 리드? 그 백룡이 세 장이 나왔어요. 태고의 백성 안 했을 때가, 아, 태고의 백성 두 번째 효과를 발동시켜줍시다. 발동시키는 것으로 자신 유의 덱의 존자는 아백룡을 가져, 아백룡? 아백룡? 아백룡을 가져오나? 아백룡을 가져올게. 왜 가져오지? 이걸 왜 가져오더라? 갑자기 기억이 나네. 어때? 효과 지정을 못하게 해놨죠. 제가 패그한테로 이렇게 끝나면 아주 재미가 없죠. 저 혼자 재미를 추구하는 남자입니다. 자, 명계의 영사 란슬롯. 이 카드는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고, 한타 하면 무조건 효과를 이제, 효과, 마법 한정 카드를 무조건 막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마 은룡이 바로 파괴해야 되겠죠. 한번 도발한다는 걸 말입니다. 자동 무조건 막습니다. 룰상 무조건 효과를 발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 필드도 비워집니다. 효과를 무조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노린거죠. 한마디로 필드를 비우기 위해서. 오, 파괴가 안되네. 아, 무효를 한다구나.
백석 효과 발동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백룡을 소환시킬 수가 있죠. 자, 백룡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까 서치한 백룡을 보여주는 것으로 둘 다 서치한 거죠. 아백룡을 특수 소환 효과로 쌍폭룡이랑 특수 소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은용현 당신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아니야, 란슬로를 버리자. 넌 충분히 분량 빨았어. 넌 충분히 분량을 빨았어. 자, 가자 쌍풍경이를 어택. 이 순간 변신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 오랜만에 3연승을 도전해봅시다. 정말 오랜만에 3연승을 도전해봅시다. 이득임 할 수 있어요. 왜 꼭 하려면 이렇게 패가 많을까요? 왜 꼭 하려면 이렇게 패가 많을까요? 좋아. 일단 현설을 소환시킵시다. 앙정적. 유규프론츠의 마음을 알아요. 패가 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단 한번 좀 멈출게요. 이거 로딩이 좀 오래 걸려서. 아니다, 차라리 공지나 좀 알리자. 공지입니다. 네, 뭐냐면요, 마크 영상 있잖아요. 그 마크 영상이 은근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상외로 한 뭐 조회수 내려가면 또 이렇게 도중에 그냥 그만두고 나 혼자 놀려고 저 혼자 놀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주말에 한번 올리고 평일에도 아마 한 주쯤 잡아 한 그냥 한 일 좀 잡아가지고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쯤에 이제 주말에 한번 아니 평일에도 한번 하나 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두 번에 이제 마크 영상 올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 3연승 오랜만에 4연승을 도전해 봅시다. 배가 왜 이럴까요? 나빼. 코인 효과 발동 백석의 특수 코인 효과 발동. 이거 같더라. 일단 생각이 있습니다. 샤인티 매지션 특수한 엔드 입을 파괴를 유도한 겁니다. 이 충만 나올 때 대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 보니까 파괴 안 되죠. 이걸로 버티면 돼요. 뱅퍼나고 아주 좋아요. 엑스를 일부러 세트할게요. 파괴 유도하게. 파괴 유도하면 이제 아백룡 소환시킬 수 있고. 제가 코미트가 그걸 따라줘야 했네. 스크랩 드래곤이네요. 아주 멍청해 코미터야. 아, 좋아, 아주 좋아. 역시 코미터는 멍청해. 완벽해. 완벽한 구도야. 대고의 백서 영룡을 속에서 소환시킵니다. 네 마음이 아주 무섭게 생겼구나. 내가 나 파괴시켜주지. 아니, 효과 안 쓸 거야. 왜 그런 재배근. 좋아해 배. So good. 소아소 베리 굿. 깜짝이야, 뒷민 줄 알았네. 아백룡 소환. 어디 효과 좀 써보시지, 그래. 나도 쟤인 걸 줄 알아! 블루 아이즈. 아이쿠도 이제 블루 아이즈의 궁극의 콤보를 보여드리죠. 랭폴 발동. 영룡을 특수화. 마지막 주 함정 카드까지 모두 파괴. 과연 함정일 것인가? 마법이군요. 아주 좋아. 융합 소환 쌍폭의 눌러. 아, 저 푸른의 백룡 처리가 안 되지? 괜찮아요. 시사 소생.
행령소환. 언제나 그랬듯이 제 영혼을 소환시킵니다. 아니야. 상품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소환시킬 필요가 없어요. 원품을 이승만 발동시킵니다. 예스, 엑스업을 받는 거죠. 반편에 싱크를 하기 위해서 제 영혼은 이제 오늘은 이제 굳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배틀 이 아주 무서운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를 때립니다. 이 카드를 파괴되지 않는 몬스터는 그 카드를 제외시켜버려요. 왜냐면 지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메이크 싱크로 소환 정령룸 진화 은령 파괴되지 않아. 아, 아름다워. 엔드 묘지에서 발동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레스 백룡이 두 장 상풍룡이 한 장 은룡이 한 장 샤이티 미션이 한 장 파괴되지 않아.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다. 어디 오랜만에 대고의 백설 좀 써볼까. 저는 요즘은 백룡을 가져옵니다. 제가 백룡을 얼마나 썼더라요. 아이고 세 장을 다 써버렸네. 아이고 기다려야겠구먼. 전 대게 존재하는 아니야 쌍풍룡을 단말이만 존재하지. 이번엔 내 영혼을 이제야서 소환시킬 거야. 자 이제 나의 영혼의 턴이다. 와타시노 타마시노 턴다.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카드로 파괴되지 않는 몬스터는 마음에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켜버립니다. 자기가 나의 영혼으로 마무리 시켜주지. 완벽해. 오랜만에 3연승인군. 역시 비키는 조밥이야. 사기 대대군 뭐하는 짓이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룡대를 돌려봤는데요. 이 백룡대군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신규 이제 카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여기는 이제 아백룡 하얀 용룡 네 룰상은 푸른 눈으로 시급되죠. 파란 눈의 호인 태고의 백석 파란 눈의 제사 그리고 파란 눈의 현사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인도 뭐 따로 또 추가된 카드 중 하나가 여기는 파란 눈의 무녀가 있습니다. 무녀 같은 효과가 쓰기 매우 이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집어넣지 않은 상태고요. 무녀를 활용하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만 그냥 무녀였을 바에는 그냥 이렇게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춘 상태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엑스트라존에서도 푸른 눈의 쌍포인용룡 그리고 여기는 푸른 눈의 정룡룡 아주 좋죠.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운 카드는 신용룡 이제 드래클론이라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전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드래곤족 레벨 8짜리 두 개가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가 있더라고요. 엑시 몬스터가 있더라고요. 만들어진 카드래.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이제 이 덱을 돌리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이 카드를 이제 소환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여기는 명계의 영기사 란슬루스가 이렇게 한 오랜만에 써보고 했고 그 다음에 마양선 아이가이온 아이가이온은 어쩌든지 약간 좀 룰상 오류가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가이온도 확실히 그러니까 발동을 시키면 정말 효율성은 좋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왠지 모르게 좀 계속 이제 발동이 안된 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별로 안되는 건지 아니면 대체 뭔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만약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아 오랜만에 사변승했다. 오늘 편집도 할 수 있어. 게이득 몇 시야? 오 편집할 수 있다. 끝!